기념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아이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싫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유 씨도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린 서재로 갑시다. 아, 응. 아, 차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월요일날 봅시다. 고마워요. 제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수도 그렇고 민간업체도 그렇고 비가 와서 브레이크 오일에 수분이 섞여서 고장이 났다고 하더군요. 차량의 블랙박스에 꺼진 원인은 알 수가 없고요. 그때 베이퍼록 현상 때문에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결론나지 않았어요? 석연치가 않아서 제조사 해봤어요. 브레이크 오일 교환 시기가 지난 것도 아니었고. 그 차 새 차였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님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지시하니까 싶고. 신하준 씨도 의심했었잖아요. 최명화 관장님도 미심쩍고. 신하준 씨는 절대 아니고요. 만약 최명화 관장 지시라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죠. 범인은 꼭 찾아야죠. 차 한잔 하고 갈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전 그랬어요.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 가지신 이사님을 존경하고 또 추진 중이신 개혁안 지지하고요. 힘 있고 많이 가지신 분이 일개 말단 직원들까지 배려해 주시니까 환타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 선임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제넘게. 서 이사님에 대한 충성심 높이 살게요. 앞으로도 잘 보좌해 주세요. 아,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다 드릴게요. 풀어봐도 돼요? 향수예요. 신혼이니까 좋은 향기 가득하시라고. 어? 이거 내가 쓰는 향수인데 은주 씨도 이 향수 써요? 그렇게 비싼 향수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써요?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사모님한테 무슨 향이 어울릴까 한참을 골랐는데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요. 사모님이요? 아, 어색하다. 제가 모시는 분의 아내분이니까 당연히 사모님이죠. 그래도 회사에서는 이지은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차 잘 마셨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